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유 감사합니다. 삼계탕을 드셔서 그런지 기운이 넘쳐나서 그런지 무슨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보다 목소리가 큰지 모르겠네. 삼계탕은 다들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금산에 있는 인삼을 넣고 만든 삼계탕이 그렇게 보양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드셔보시고 저도 에? 먹고 가라고 사주해 주신다고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유, 내가 혹시 혹할 뻔했어. 아, 그럴까? 나 삼계탕 먹고 갈까? 하다 아, 누나가 사주는 삼계탕을 먹었다가 누나한테 평생 잡혀 살 것 같아. 아유, 나 순간 혹할 뻔했다. 첫 곡으로 송은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좋아해주시는 곡이 있습니다.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미래여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진아야 노래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직 땀도 안 났는데. 아유 고마워요. 아유 그래 나온 김에 엄마가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라는데 악수라도 한 번. 아유 죽이는 아들이 좋은데 엄마가 악수라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땀 흘리면 닦을게요. 진아야 들려.